안녕하세요. 예술 창작을 삶의 포인트로 풀어내는 라이프 포인트 손작가입니다. 앞의 영상 잘 보셨는지요? 한국 서단에는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입니다. 서해 비엔날레는 서해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중국에도 없는 이벤트이고 서해계 규모가 한국의 50배라고 자랑하는 일본도 개최할 엄두를 못 내고 부러워만 하는 이벤트입니다. 물론 이 두 나라 작가들은 자국에 없는 한국의 서해 비엔날레 참가 작가로 선정되기만 하면 적극 작품을 출품하는 것은 물론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면 대거 한국을 방문합니다. 물론 한국의 작가들에게도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 초대 작가로 선정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도 전주의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2021년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제는 자연을 품다, 퇴기자연인데요. 이 주제는 문자가 자연현상을 본받아 탄생했고 이 문자가 바로 인류 문명사의 기반이며 문자예술서해로 발전되었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번 2021년 이벤트 기간에는 모두 37개 행사가 열리는데요. 무려 20개국 2,948명이 참가합니다. 새 이벤트로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대규모 행사지요. 앞에서 보신 조명섭 가수 노래 청계천을 쓴 작품은 제가 선율, 음률 전에 출품 작가로 선정되어 준비한 작품입니다. 선율과 음률 전을 기획한 이유가 가곡, 판소리, 가요 등 가사 내용으로 한글서의 조형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조명섭 가수의 노래 청계천 가사를 쓴 것이죠.
제가 선정된 또 다른 전시 작은 대작전 작품 또한 조명섭 가수 노래 가사에서 간추려 작품을 창작했는데요. 이 작품은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께 따로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 작품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 숫자, 즉 물의 흐름을 본뜬 상형자를 파란색으로 써서 청계천을 상징화하고 노래 청계천 가사를 물 흐르는 느낌으로 시도한 것인데요. 중간에 실패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완성한 작품은 모두 두 점이었습니다. 이 작품 두 점 중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한 작가의 작품에도 호불호는 늘 갈립니다. 그래서 공산품이 아닌 작품이지 싶고요. 제가 최종 고른 작품은 화면의 왼쪽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의 오른쪽 작품은 왜 선택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우선 물의 흐름이 좀 인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색과 먹을 섞은 것도 처음 구상과 달리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요. 게다가 노래 청계천 가사 부분 작은 글씨가 너무 가지런하고 야무진 데가 많았어요. 이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제 선택은 자연을 품다, 회기자연이라는 이번 비엔날레 주제로 쏠렸습니다. 선율음률전이라는 전시 명칭과 더 잘 어울리는 쪽으로 선택이 기운 것이죠. 작품 창작을 할 때 고려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이런 고려가 바로 작품 창작의 흥미이자 원동력이고 재료입니다. 이런 내외적 요소가 작품에 잘 드러나면 그것이 곧 작품의 생명력이죠. 바로 이런 생명력이 전시를 통해 일반 감상자들과 만납니다. 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창작이나 작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술 창작 요소가 삶의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흔히 창작을 산고의 고통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창작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기를 부릅니다. 열심히 해도 때로 의도에 못 미치는 작품이 탄생되기도 하지만 이 모두가 다음 작품을 위한 디딤돌이죠. 창작은 걱정이나 두려움을 희망이나 즐거움으로 바꾸는 실천입니다. 실패가 바탕이 되는 것이 창작이죠. 일상의 시점을 조금만 바꾸는 곳에 바로 그곳에 창작이 있고요. 저는 이미 제 작품 두 점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출품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책과 영상으로 제작되어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11월 5일부터 한 달여간 관객들과 만날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때 날을 잡아 전주의 풍물 구경 한번 나서 보시죠.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으면 저도 한달음에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이 서예축제 서예비엔날레의 출품작가, 기획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서예가들의 창작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화합하게 한 자랑스럽고 소중한 이벤트가 바로 세계서예비엔날레죠. 순작가의 라이프 포인트, 오늘은 2021년 제13회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출품작이며 조명섭 가수 노래를 쓴 작품 청계천으로 삶의 포인트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